오랜만에 집 앞에 있는 중고샵 가볼게요.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보니까 일본 제품이더라고요. 지금 핑크 컬러는 50%여서 이거는 699에 50%. 가격 좋죠? 굉장히 잔잔한 게 예뻤어요. 이런 거 가끔 화분 같은 거 넣어놓거나 이러면 예뻐서 봤는데 나무으로 두 개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액세서리 봤어요. 근데 저는 저 디스플레이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브링 같은 거. 요것도 되게 특이해서 한번 봤고요. 이거는 가격들이 다 해프 프라이스니까 요런 것도 스테인리스도 좀 잘하면 이쁘더라고요. 같이 구경 한번 해보세요. 철제 제품들이 꽤 많았어요. 요새 저런 게또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디스플레이는 막 그냥 다 얹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것도 전 재밌더라고요. 요런 데서 복을 찾는 느낌?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한번 구경해보세요. 보물을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아! 저거! 이렇게 취향은 다 틀리니까요. 한번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뭐 눈으로 쓱 같이 구경하세요. 제가 램프를 좋아해서 옛날 빈티지 집에 램프가 넘쳐나요. 그래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빈티지 제품을 사다가 철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바꿔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물건들 진짜 많죠. 오늘 엄청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는데 그 시간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구경 왔습니다. 보니까 가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막 이민 오시거나 이주에 오시면 비싸지 않는 가격으로 빈티지 제품들, 가구들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특히 아파트에 사시다가 집으로 가실 때, 그럴 때 튼튼한 가구들 사다가 쓰시면 좋아요. 바구니들도 굉장히 많죠? 소품으로도 좋고, 저는 디스플레이 할 때도 좋더라고요. 가격 비싸지 않은 큰 바구니들 구입하셔서 가시고요. 여기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강아지들, 필요한 것들도 꽤 많으니까 구입해 가세요. 요거는 조금 진짜 좀 사용감이 많네요. 전 나무로 된 이런 매거진 랙들도 너무 좋아해서 보고 있고요. 그림은 여기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림은 제가 저쪽 조금 먼데 거기 콜로니 쪽이 그림들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울도 봤고요. 이거는 16불 99죠. 포인트로도 예쁘죠? 이런 거는. 요거는 제가 나무를 워낙 좋아해서 봤는데 조금 징그럽다는 느낌? 개인적 취향.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완전히 빈티지스럽죠? 이런 것도 잘 스프레이하면 예쁘고요. 그리고 그릇 보는데 사실 저희 여기 중고샵은 그릇을 너무 엉망으로 해놔요. 이렇게 막 쌓아놓으니까 많이 이도 나가고. 저는 조금 여기는 비추해요. 가격도 좀 비싸고. 항상 보면 디스플레이가 엉망진창.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한번 그릇 보러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일본 제품인데 요거는 가격이 좋네요. 이렇게 먹자는 그나마 이렇게 해놔서 볼수 있는데 다른 그릇은 너무 보시죠? 너무 겹겹이 쌓아놔서 어떻게 보라는 건지 너무 좁게 해놔서 좀 불만스러워요. 요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철제로 만든 이런 거는 근데 위에가 이렇게 잘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봤고요. 이런 거는 옛날 모자 이렇게 많이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좀 봤습니다. 철제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계란 같은 거 넣어놔도 너무 크다. 과일 같은 거 넣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2불 99네요. 가격 좋은데요. 여기 바구니도 좀 특이해서 한번 봤고요. 물건들이 많기는 했어요. 오늘 이런 거는 샴푸 같은 거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완전 새 제품, 펌하우스 스타일이네요. 핑크색이니까 599 해프 프라이스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남는 시간에 잠깐 보는 거라 정신없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천천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